신덕지체. 자녀 양육엔 성경이 답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표 신앙교육의 저자이자 사남매에게 여전히 말씀을 먹이고 있는 백은실 사모입니다. 서재 재발견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요,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초보 엄마였을 때 자녀 양육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광야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걷는 그 길에서 만났던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던 그것이 터널 끝이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세상에는 엄마표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육들이 나와 있습니다. 엄마표 영어, 엄마표 신앙, 신앙이 아니죠. 엄마표 수학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정작 있어야 할 엄마표 신앙교육이라는 책은 없더라고요. 이 책은 실용서에 가깝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는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지만, 그렇다고 이론서가 아니고요. 저희 사남매와 함께 여전히 과정 가운데서 살아내고 또 삶을 통해서 녹여낸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 방법과 방향을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표 신앙교육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은 크게는 두 파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에서는 말씀 심는 부모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말씀 먹는 자녀 교육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두 파트에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부모 교육의 4교시, 또 자녀 교육의 4교시를 녹여내서 실질적으로 또 부모로서 준비되어야 될 역량들과 또 성품들, 이런 부분들에서 나누었고요. 또 자녀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워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렇게 담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파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말씀 심는 부모 교육 안에는 네 4교시에 걸쳐서 부모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자녀 양육 성경이 답이다 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들이었어요. 자녀 교육의 왕도가 있을까? 정말 불변하는 교과서라는 것이 있을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맞다, 자녀 양육엔 성경이 답이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셨구나. 사실 이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들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디모데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 저는 이거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께서는 말씀이 답이다, 자녀 양육도 성경이 답이다라는 전제를 가지시고 이 책을 읽기 시작하신다면 정말 그동안에 답답했던 채증이 내려가고 아, 자녀 양육 별거 아니네 라는 그런 생각으로 쉽게 마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부모교육 2교시에서는요 복음을 전수하는 사명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소제목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 맡은 자의 사명, 완벽한 부모는 없다, 부모의 자리에 앉은 스마트폰이라는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그냥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부모라는 이름은 사실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주셨고 태의 상급을 통해 얻어진 이름이 부모인데 그 부모에 주신 사명 없이 그냥 주시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저는 믿음의 일대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그러한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자랐지만 저에게 주신 네 명의 보석 같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신앙과 유업들을 흘려보내야 될 그 사명이 저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거든요. 사명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알을 품다가 알을 품지 않으면 생명이 잉태되지 않는 것처럼 주신 자녀를 끝까지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품어야 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완벽해서 이 책을 썼냐? 절대 아니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마가 완벽하지 않아서 불완전한 부모를 보면서 네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엄마가 하는 거야.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엄마표 신앙교육의 책을 출간되었을 때 저희 첫째가 이 책을 읽고 후기를 남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 후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대목이 어떤 것이었냐면 엄마는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변화시키고 제가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라는 것들을 아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요 주인이 아닌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청지기는요 주인이 맡긴 것들을 주인이 제시한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는 위탁 대리인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에게도 4명의 자녀를 주셨지만 결국 이 아이들은 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한한 제가 얼마나 주무르고 만져야 토기장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들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 이 아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는 그래요. 그냥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뿐 이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저희 첫째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 아이의 진로를 놓고 함께 얘기할 때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너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너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곤 합니다.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그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부모가 먼저 말씀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동역자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가 반드시 있는데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마는 큰 죄인, 너는 작은 죄인, 그래서 엄마가 너를 가르치고 이끌 수가 없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거든, 하지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빛 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 함께 걸어갈 수는 있어,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거든요. 본을 보이는 자리가 힘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또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자녀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소제목 중에 Children See, Children Do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대목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그 대목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만나는 첫 선생님은 너무나 중요하다. 하지만 부모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 자녀의 진짜 첫 번째 선생님은 바로 부모라는 사실이다. 매일 가정에서 보는 부모의 눈빛, 표정, 어투, 생활 습관 등 모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교과서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학교이자 최초의 학교가 된다. 군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다. 붉은 인주를 가까이 하면 붉게 되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게 물든다는 뜻이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도 일맥사통한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간다. 부모는 흑색이든 적색이든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색을 묻히는 존재다. 자녀가 태어나 장성하기까지 가정 안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배우고 닮아가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들은 아이의 생활 지침이 되고 언어와 태도, 가치, 신앙 등 삶의 전반에서 부모를 통해 배운 가치관과 문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로 이어진다. 현재 부모의 모습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 내게 맡겨주신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전수해야 될지 고민하고 선택해야 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아이가 처음 만나는 선생님, 처음 만나는 학교 선생님, 그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고민을 하지만 정작 그 아이에게 첫 선생님은 가정 안에서의 우리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앉아있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도 앉게 될 것이고 부모가 바라보는 곳을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부모 손에 들려진 것들이 우리의 자녀 손에도 들려진다면 우리 부모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자녀가 어떤 것을 따라해야 될지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자리에 먼저 앉으셔서 먼저 변화를 경험하시고 그 변화와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를 초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 교육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에서 부모가 가져야 될 그런 역량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파트, 말씀 먹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4교시에 걸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서는 신, 덕, 지, 체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파트를 좀 먼저 조금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신은 경건한 믿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생활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수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덕은 성숙한 인격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자녀들로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를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지는요,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발휘하고 나눌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체는 건강한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주님이 몸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몸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신 가정을 주 안에서 어떻게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한 파트씩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신, 경건한 믿음입니다. 소제목들을 좀 읽어드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자. 신앙교육의 청사진을 그리자. 거룩한 영적 습관을 만들자. 가장 큰 선물, 말씀교육 3총사, 말씀 심는 성경암송, 말씀을 심는 실천 가이드, 말씀교육 3총사, 성경읽기,
그리고 묵상하기, 복음을 가르치자,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우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시는지 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신앙교육의 청사진을 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한 세대를 살고 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곳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 텐데, 이 아이가 살아갈 그 모든 시간 동안 어떤 아이로 키울 것인가,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없다면 중간중간 넘어지고 세상을 배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오겠지만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가운데 정말 이때는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시간들은 어떻게 아이들과 녹여낼 것인가, 관계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또 말씀 안에서 어떻게 말씀을 소유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고 시작하신다면, 아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놓쳤구나, 조금 분발해야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을 낫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도 복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나눠볼게요. 복음은 고난주간에만 듣는 이야기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들려주는 기쁜 소식도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아이들,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건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다. 들어도 들어도 부족한 소리가 복음이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게임 영상 등 유해한 것들이 많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마음에 거하는 죄다. 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자녀들에게 이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알아야 하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일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음을 알고 주님만이 참 진리인 것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자. 부모는 자녀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보이는 복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이해시키는 게 쉽지 않지만 뇌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것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가르치자 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과 3, 4살이면 복음을 가르쳤어요. 넌 죄인이야. 너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저희 막내는 막 울면서 내가 예수님 안 죽였는데 왜 나보고 죽였냐고 그러냐고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뒷좌석에서 이런 찬양을 불러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자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어릴 때부터 들려주는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참된 유익은,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죄를 짓기도 하죠. 하지만 회복력이 빨라요. 아 역시 난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붙드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필터를 꼭 장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온전하신 주님을 붙드는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말씀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일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될 영적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영적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일들을 만들어가기까지가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18년 동안 쭉 자녀들에게 동일한 일관성된 삶을 통해서 정말 말씀만이 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었을 때, 지금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는 일들이 그냥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거든요. 저희 가정이 처음부터 잘했던 가정은 아니었거든요. 매일매일 지금도 여전히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힘든 시간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시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저는 네 명의 자녀와 함께 매일매일 정말 매일매일 시트콤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신앙교육하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정답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아요. 가장 신앙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가정예배 가운데 초대를 했어요. 보통 아이가 어리면 신생아 때는 아이가 잠이 들면 그 시간 엄마에게 천국이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아이를 가정예배 드리는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예배가 일상화된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강압은 아니었고요. 그냥 초대였어요. 그렇게 배우고 본 아이들이 이제 3살 무렵이 되면 저희 집 가정예배는 조금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6명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막내까지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요. 저희 남편과 제가 함께 6명의 인도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하는데 막내가 3살, 4살 무렵 말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면 아이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보고 배웠던 것들이 너무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난 언제 저 자리에 서게 될까. 그런데 그 아이가 인도한 예배는 사실 1, 2분으로 끝났거든요. 그냥 자기가 아는 말씀 한절 같이 암송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끝난 예배였지만 이 아이에게 그 희대적인 역사의 시간들이 좋은 추억으로 그리고 저희가 영상으로 담고 있는 그것들이 행복한 아이의 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가 16년째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의 시간이 아이들에게 힘들고 지옥 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저희가 예배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는 예배를 놓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짠 하고 온 세월이 아니잖아요. 엎치락 뒤치락 땅과 하늘을 밟으며 정말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이겨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책 안에서도 제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라는 그 파트가 있지만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거나 또 잠시 내려놓은 가정이 있다면 꼭 예배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녀들과 소통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가정예배의 답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본인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에 저희들에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만나서 아이의 고민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가정예배 시간에도 동일한 기도 제목들을 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목을 내놓을 때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자녀의 기도이기 때문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먼저 아버지를 초청해요. 아빠 가운데 앉으세요. 오늘은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저희 남편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들의 축복 기도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아이들이 정말 우스개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저희 첫째의 현재의 기도는 키가 커지는 것인데 절대 키가 클 때 상체는 크지 않고 하체만 길어져야 하는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이유는 이 아이에게 그 기도 제목은 정말 고민이 되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수용하고 포용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우리는 기도로 묶여져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키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의 유대의 결속감을 가지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을 배우는 곳, 용납과 용서를 배우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만큼은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2교시로 좀 넘어가 볼게요. 2교시에서는 성숙한 인격,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또 소제목들을 좀 읽어드리면 아, 어떤 내용을 담고 있구나를 좀 아실 것 같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주 안에서 즐겨 바보 되고 주 안에서 즐겨 손해보자.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자. 식탁 예절을 가르치자. 불평을 버리고 감사를 선택하자. 그날의 갈등은 그날에 풀자. 자기 성찰 방송문.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자. 선택에는 책임, 권리에는 의무를 가르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우상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섬기는 시대가 이런 경우를 봤어요. 엄마는 존댓말을 쓰는데 아이는 반말을 쓰더라고요. 그런 시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왜 예의 바른 자녀, 소중한 또 성숙한 성품을 소유한 자녀로 키워야 될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그냥 흔하게 지나버릴 수 있지만 말씀 안에서 많은 성품 훈련들을 자녀들이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낮은 자리로 오셔서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8살만 되면 식탁을 함께 정리합니다. 제가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지만 식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저희는 성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성김이 누구야? 하면 그날의 성김이가 식탁의 반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반찬들을 냉장고에 놓고 상을 깨끗이 닦는 것까지가 그 성김이의 역할입니다. 그것들을 어머 8살짜리가 참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김을 받아보면 그 성김이 얼마나 귀한지를 잘 알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자리를 섬겨보면 아 엄마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구나,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섬겨주셨구나, 감사하는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서 또 한 소중한 성품을 배워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다면 또 하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책에도 있는 에피소드이지만 저희 아이들이 1012동 902호 아이들로 좀 유명했어요. 아파트 명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인사성이 좀 발랐던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것, 가게를 가서 인사하고 들어가서 나올 때 인사하고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가르쳐왔던 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교회 밖을 지나가다가 어른 권사님, 집사님들을 만났는데 그냥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모자를 벗어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 주일에 그 권사님께서, 집사님들께서 이런 아이 처음 봤다, 이렇게 예의 바른 아이는 처음 봤다. 사실 저는 당연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크게 칭찬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사만 잘해도 칭찬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칭찬받을 때 저희 아이가 뭐 2000절, 3000절에서 이 훌륭한 아이입니다라는 것들로 칭찬받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른들을 공경하는지 또 예의가 있는지,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세대가 그렇잖아요. 기독교가 정말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웃들에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도 다르구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를 안다면 어릴 때부터, 성품은 한순간에 절대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그 삶의 자리에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서 그 자리에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먼저 시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교시, 3교시로 한번 넘어가게 볼게요. 여기서는 지, 올바른 지혜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부터 암송을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암기력이 좀 탁월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시험을 칠 때 엄마 이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그냥 무조건 외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부담이 적어요. 무조건 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암기가 잘 되다 보니까 마치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제가 늘 정확하게 얘기하는 첫 번째 순서는 뭐냐면 역경지근의 법칙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움을 하나씩 알아갈 때 그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아무리 날고 기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진다고 해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입김처럼 없어질 것들이야. 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각자의 특별한 달란트를 주셨고 개개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다 똑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어머님들이 내 자녀가 무지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도 네 명의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저는 색깔로 표현을 잘 해요. 첫째는 파란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핑크색이고요. 넷째는 노란색이에요. 아이들마다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이 땅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달란트를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3교시에서도 제가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한번 짧은 목차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개인 맞춤 교육으로 날개를 달아주자. 삶의 모든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질문으로 비전 발견하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자. 심심할 기회를 주라. 내 상대는 내 경쟁 상대는 바로 너야. 실패와 넘어짐도 가르치자. 아빠랑 신나게 책 읽는 시간이다. 너는 특별하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지식의 빈틈을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아이가 가장 관심 있는 일을 파악하고 지적인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줌으로써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지원해야 한다. 개인 맞춤 교육은 성경에서도 볼 수 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나오미는 룻을, 엘리야는 엘리사를,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나바는 바울을, 바울은 디모데를 개인 교수법으로 지도했다. 모든 영역에서 함께하며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고 제자 삼는 맞춤 교육을 가정에서 해야 한다. 아이마다 속도도 역량도 다 다르다. 아이의 시간과 능력에 맞춰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은 정해진 틀에 넣어 붕어빵 굽듯이 찍어내니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똑같은 길을 걸으며 자신의 꿈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남들과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위해 못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기를 바란다. 자녀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내게 맡겨주신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도록 세공하자. 물론 깎이는 아픔과 고통이 동반되겠지만 인내와 사랑으로 희생하는 게 부모의 자리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보석의 종류를 운운할지도 모르겠다. 내 자녀가 어떤 보석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보석의 가치를 발견하고 얼마만큼 빛날 수 있도록 하느냐에 달렸다. 학업도 신앙도 삶의 모습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자녀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 하나님의 때에 필요한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일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다 입니다. 부모는 복과 은혜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가진 그 달란트를 발견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역할까지가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4명의 각각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속도도 다 다르더라고요. 저희 넷째는 저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정에서 장점과 단점을 다 타고난 최대의 수혜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생 오빠가 하는 것들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색깔과 각자의 방향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발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중심을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교육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심을 잘 지키시고 그 안에서 참된 교육을 찾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쿨링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왜 애들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를 시킬까?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첫 번째 목적은 신본주의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합 교육을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 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싶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대로 빨리 그 빛깔을 발견하고 최대한 아이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여전히 변함없이 그 꿈을 향해 날려갈 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책을 제공해 주는 것과 또 아이가 어느 날 영화를 보더니 아날로그 감성이 솟아나서 타자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가 꿈인 아이에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 저희 남편이 전국 방방곡곡을 뒤져서 타자기를 구입해 주고, 물론 얼마 가지 않아서 쓰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작가가 될지 되지 않을지는 우리는 알수 없지만 그 아이 기억의 한 켠에 내 꿈을 지지해 주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었구나라는 것, 소중한 기억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명의 아이들이 다 다르지만, 그러면 제가 무슨 교육학을 전공하거나 제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의 배움을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저희 첫째가 물어봐요. 엄마, 이 수학 이거 모르겠는데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을 때, 내가 30년도 더된 수학을 배워서 너에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 네가 다른 것들 통해서 배우는 게더 빠를 거야. 물론 세상 교육보다는 어느 정도 학습적인 면에서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이의 그 빛깔을 발견했을 때, 그 탁월함이 잠재력을 발휘할 때, 그 폭발적인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중요한 것은 홈스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부부의 연합입니다. 절대 한 사람의 책임만으로는 그 일들을 할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저희 아이에게 홈스쿨을 권했던 건 저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밟아가면서는 그 선택을 아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부모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홈스쿨이었지만 지금은 저의 선택으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붙드실 거기 때문에 저는 안심할 수 있고 이 아이가 제가 원하는 방향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지라도 본인이 신앙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할수 있는 아이라면 저는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하게 될것 같고요. 홈스쿨에 관한 어떤 커리큘럼이나 또 이제 모든 가정들이 방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의 속도에 맞춰주는 것. 빨리 가는 아이라면 빨리 같이 뛰어가주는 것. 늦게 가는 아이라면 앉아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어떤 방향과 목표가 있다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홈스쿨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사교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교시는 체, 건강한 몸입니다. 이 부분도 좀 소제목을 읽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할게요.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자.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성교육. 오늘의 섬김이. 어른부터 아기까지 친구가 되자. 사랑하고 축복해요.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나라 아빠 월드. 가족애로 똘똘 뭉치자. 천국을 소유한 자녀로 키우자. 우리 가정만의 문화를 전수하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교육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처럼 문란한 성이 세상에 가득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에게 이제는 학교에도 맡길 수 없고 여러 군데서도 우리의 자녀의 성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이 아이들이 정말 진실하게 알아야 되는 그 아름다운 성, 또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가정에 대해서 자녀가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저희 사남매의 이렇게 안에서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합니다. 저희 그 첫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장가 빨리 가고 싶다고. 엄마 아빠만 맨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서 장가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만 되면 빨리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공간이 가정이고 부부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가정 가운데서 보고 배워야 세상의 성을 만날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청소년기에 자녀가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자랄지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가 있는데 그 두려움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너희들이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 나눌 때 아이들이 가치관이 아주 명확하게 정립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성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궁금증들을 스스럼 없이 물어오거든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아니 이 녀석이 어디서 그런 나쁜 질문을 배워와서 하느냐 이러면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버리죠. 하지만 좋은 질문이야. 같이 답을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는 큰 사춘기의 아이들은 이제 아버지와 직접 그런 고민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있는 저희 딸들은 엄마에게 스스럼 없이 그런 질문과 소통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그 문화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가정은요. 이런 몸된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는 아빠 놀이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희 남편이 몸을 내던져서 친히 자이로드롭이 되기도 하고 바이킹이 되기도 하고 미끄럼틀이 되어주었던 그런 몸놀이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 사춘기에 있는 저희 형제들과 유대관계가 정말 좋은 이유는 그렇게 몸으로 놀았던 기억이 체득화됐던 것 같아요. 이제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는 아빠 놀이터와 병행되는 오빠 놀이터가 또 있어요. 두 여동생을 놀아주는 그런 놀이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생각해 볼 때 아이들은 몸과 마음과 생각하는 것이 연합될 때 기억하는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도 저희 친정아버지와 손잡았던 기억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잘 없지만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성장한 가정은 또 어떤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저희 아이들에게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가치는 가치의 가치입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그 다음에 공동체로서 얻는 신앙의 유업들. 우리는 믿음의 공동적을 넘어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날까지 어떤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어떤 지지와 응원을 해야 될지를 서로 배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가치의 가치를 하다 보니까 가족에게가 정말 강합니다. 보통 사춘기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 아이들은 좀 특별해서 부모님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부 데이트를 나갈 때 되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따라오고 싶어하고 빨리 자기들도 커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을 볼 때 가정 안에서 가치의 가치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 된다는 것 또 말씀이라는 공동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자면 저녁 식탁 시간을
꼭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바쁘고 힘든 시간이라는 거 잘 알지만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가정의 대화 시간이 37초래요. 37초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제 좀 오래 하는 집은 10분이래요. 그 10분 안에 밥 먹어라, 공부했니, 학원 갔다 왔니, 숙제했니, 이런 언어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정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소통의 키워드는 어떤 것인가요? 사회의 뉴스를 보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전 이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눈 말씀들을 가정 예배 시간으로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도 저희 아이들과 밥 먹으면서 같이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가정 예배에 가지고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을 기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이야기는요,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나가는 것. 제가 그냥 이론서로만 이 글을 썼다면 여러분에게 감히 권해드릴 수 없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삶을 녹여내고 과정을 녹여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책처럼 아, 이 집의 이야기가 이랬구나,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읽어보시면서 우리 가정에 적용할 것들을 하나씩 가정 가운데 녹여내신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그렇게 키워낼 수 있다고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통해서 정말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겪고 계시죠. 저도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학교 학업과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을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가 감당하다 보니까 아이도 부모의 민낯을 보고 부모도 아이의 민낯을 보면서 서로 실망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겪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힘을 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전의 삶이 우리가 맡기는 것에 익숙했던 삶이라면 이제는 조금은 감당하는 것에 연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책도 여러분이 감당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렵지만 이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가족의 문제, 부부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정말 복과 은혜 되시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유별난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간혹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일들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모가 되기 이전부터 그것이 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올인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렇다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없다보다는 할 수 있다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 움직이실 때 그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엄마표 신앙교육의 이 책이 여러분 앞에 소중한 응원을 드릴 수 있는 책이었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할 수 있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기를 저 또한 응원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